트래블로카를 이용해서 예매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트래블로카를 이용하는 이유는 동남아 쪽 여행을 할 적에 훨씬 더 신속, 저렴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이스 사이트 같은데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유용한 부분이 있네요. 한번 프롬 서울에서 프롬 북극을 한번 검색을 해서 날짜는 한 29일 정도로 한번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29일자가 지금 가장 저렴한 비용이 뜨니까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극으로 그냥 날짜를 지금 28일, 29일, 29일, 자, 비에젯 다이렉트가 금액이 좀 뜨네. 1673. 인도네시아는 요거 하나를 지우면 됩니다. 여기 하나를 지우면 대략 16만 원 정도 하네요.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16만 원 정도. 그러면은 일단 29일이 그렇고 28일 건 한번 보겠습니다. 28일이 어떻게 되나? 하루 차이로도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똑같네. 휴대폰 상으로도 한번 어플로 휴대폰은 유로로 나오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뜨는지. 뭐 딱히 선택지는 없지만 일단 그래도 서울에서 북극으로 날짜는 103유로로 98유로로 나오는데 29일 98 선택을 하게 되면 20km 소화물을 선택하면 19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일단은 29일 정도에 진행을 하면 맞겠네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 (웃음) 날짜가 12월 13일. 30일 날 일단 북극에 들어가서 베트남은 일단 15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3일이면 대략 14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호치민에서 발리까지 가는 표인데 지금 보면 원스탑은 빼고 다이렉트로 비에젯이 지금 비행 시간 한 4시간 정도
아침 9시 45분에 출발해서 2시 35분에 도착하는 비에젯 에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예매를 하면 되겠네요. 한화 기준으로는 한 13만 원 정도, 10 2, 3만 원, 12, 3만 원 정도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발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항공 정보입니다. 겨울에 한국 서퍼들이 발리로 많이 가는데, 예, 발리로 갈때 베트남을 한 대략 뭐한 3박 5일이나 이 정도 여행을 하고 발리로 넘어가면 항공료에서 상당히 많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베트남 여행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하게 할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